왜 그러세요? 난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 평화주의자라고요.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캐리언이라는 게임입니다. 저번에 데모 버전을 플레이했었죠?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제가 가장 처음 플레이했을 때 리액션을 감상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혓바닥이 굉장히 아름답군요. 정말 놀랍게도 진짜 감사하게 한글 정발이에요. 근데 언어가 없어요. 이번에도 데모와 비슷하게 실험관에서 이 움직임 하나는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엄청 뭐야? LT 레프트 트리거를 누르면은 소리를 지를 수 있나봐요. 쟤네 쫄아가지고 지금 못 지나가고 구석에서 저러고 짱박혀 있는데 어차피 저 못 갑니다. 일단 시작 부분이 약간 달라졌네요? 그죠? 야 이거 도입부가 약간 많이 바뀌었는데? 데모랑? 얼로 조준하고 얼티를 홀드하여 물체를 집습니다. 오케이. 인간을 잡으세요. 놓으면 자신에게 가져와 흡수합니다. 이렇게 집고? 오. 안녕! 후후! 먹어보자. 먹었어. 약간 저는 확실하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약간 좀 시점이 수산시장 같이 막 부산스럽지 않나. 먹을수록 지금 위쪽 게이지가 차면서 내가 커지죠? 손잡이를 내리고 룰룰룰룰룰룰룰룰 여긴 어디지? 아까 햇빛이 정말 아름답고 바이오매스를 퍼뜨리고 저장. 건물을 장악하는 거지. 건물을 장악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열 수가 없어. 지금 X 표시가 총 5개 뜨는데 5곳을 어떻게 하고 오면은 여기가 열리나봐. 들어가 봅시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살아있어! 국경 황무지. 스토리도 있나? 봉쇄 파괴 상태. 바이오매스 샘플 손실량. 상태 뚫림. 오른쪽도 가보고. 어디야? 대박. 첨벙. 맵이 오픈월드급으로 엄청 넓네요. 여기 내가 와도 되는 건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뭔가 특수한 능력을 얻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쪽 문이 열리네요. 위쪽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잠겨있어요. 이 엄청나게 커다란 철제 문은 레버 같은 거를 당겨야지만 열리는 거네요. 얘가 어디지? 들어가. 오. 여기가 오염시킬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였군요. 저장 중. 어? 군용 쓰레기장. 오염시키면서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나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저장을 하면 나 반대쪽으로 다시 나와? 가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이네? 되게 던져지듯이 나온다. 명령, 인간이 아닌 모든 움직이는 물체를 쏴라. 되게 젠틀하다. 다 부술 것 같이 생겼는데 레버를 움직이다니. 바이오매스를 퍼뜨리고 저장. 우와 대박. 데모와 마찬가지로 오염도가 많이 늘어나면은 저 문을 열 수 있어. 헬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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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커다랗고 강력한 생물이 총 두 대 맞았다고 지금 피가 두 칸이 까인 거 싫어해요? 와, 그러면 총을 다섯 대 맞으면 이 거대한 괴물체가 죽는 거네? 아, 근데 맵이 엄청 넓어가지고 맵을 다 보고 싶은데. 어? 뭐야? 이게 뭘까요? 수상하게 생긴 건 뜯어야 제맛이지. 들어가기. 이거 진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DNA 흡수 거미줄. 거미줄을 발사해 적을 가두거나 물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뿅? 거미줄. 데모 때 봤던 거네요? 엮을 수 있는 거. 오, 방금 봤어? 내가 지나갈 수 없는 벽돌인데 거기에다 거미줄을 던져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레버를 잡았어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촉! 촉!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 어? 나, 뭐야, 총알을 맞잖아? 일로 와봐.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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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쟤 병사수인데? 짐레이너야? 어이, 무슨 역전의 용사도 아니고. 이게 피가 시체 하나를 먹는다고 바로 차는 게 아니네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전부 다 섭취해야 한 칸이 차는 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봅시다. 안녕? 뭐, 너 맛있구나. 이런 맛있는 친구 같으니라고? 내려.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약간 달라. 약간 퍼즐 요소가 원래 있었다는 건 아는데, 어? 쟤네 바보야? 얘가 생각보다 너무 약하고 젠틀해요. 안녕? 여기를 하면 이제 최종 목적지를 갈 수 있겠죠? 일단은 LT를 사용하여 주변의 둥지구멍을 탐지합니다. 아, 이게 탐지구나. 아, 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저 최종 목적지가요, 내가 봤을 때는 나의 능력을, 어빌리티를 열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가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 아닌 것 같고, 능력을 해금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왜냐면 이미 지금도 못 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 들어가 봅시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기계가 버려지는 곳. 저장 좀. 오. 오. 바이오매스 샘플 손실량이 100%. 봉쇄 파괴 상태 50%. 병납고가 잠겨져 있군요. 이 나무를 아직 못 뚫어요, 저희가. 스륵스륵. 들어가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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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도 다를 줄 알아? LS와 LS를 사용하여 이동. 어, 뭐야, 살아? 개 느려, 살려줘. LT를 홀드하여 달립니다, 오케이. 사다리를 오릅니다. 어? 다 같이 춤춰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 내려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C4 심기. 어, 튀어. 얘들아. 사진 찍지 말고 튀어! 여기까지 와야 돼. 폭파시켜주지. 되게 깔끔하게 터지네. 도전과제를 달성한 불황자. 뭐지? 저 왜 본 거야, 근데? 설마 내가 인간이었고, 과거 인간의 기억을 잠깐 엿본 거라던가. 아! 아, 아우, 야, 이 너무 눈에 안 띄는데? 아닌가? 내가 못 본 건가? 어떻게 이걸 봤냐?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 아, 그냥 내가 아예 다른 곳으로 빠지는구나. 우라늄 광산. 에? 어, 너네 쏘지만 않으면 해치지 않을게. 진짜야.
진짜 진짜 나 어차피 지금 완전체고 너희랑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형 문 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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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러세요? 난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 평화주의자라고요.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다 먹어주마. 먼저 공격한 건 너희다. 어? 사이보그다. 쟤는 먹을 수 없어. 이거 봐. 안 먹어진다. 이거 봐. 로봇 병사였죠? 데모에서도 나왔던 먹을 수 없는 존재. 아야! 뭐야! 어 이제 막 방패를 이거 어떻게 열어? 아 아니 레버가 왜 이렇게 눈에 안 띄지나? 어 드디어! 드디어 DNA 와 진화 돌진 환기구나 나무 벽에게 피해를 줍니다. 적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와 저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데모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아요. 드디어 나무 벽을 부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 안녕. 도전과제 달성한 밀실 공포증. 데모에서 능력 얻어서 저기 통과하지 않았냐고? 데모에서 그냥 물에 담겨지면은 몸이 녹았었거든요. 여기에선 안 녹아요. 이제 그것도 새로운 능력 중 하나가 되겠죠. 몸이 녹는 거.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조작감이 좀. 어! 와! 야 잠깐만요! 미친 거 아니에요? 맨 뭐 먹을 수도 없고 피도 안 차고 아야! 아 이게 방패 벽에 닿으면은 내가 감전이 일어나네. 저리가 나쁜 녀석. 어? 나 크기가 줄어들어서 돌진 공격이 사라지고 거미줄로 바뀌었어요. 어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왔네. 웹살개가 되게 잘 돼있다. 자 이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왔고 못 갔던 곳을 갈 수 있겠죠 이제? 왜 이렇게 폭신폭신해 보이냐. 약간 불똥이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녕? 해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면 혼낸다. 어? 한 번만 더 비명 질러. 가만히 이씨 이 녀석. 내가 비명 지르지 말랬지. 어! 나 무서워하면 나 화낼 거라고. 나 상처받은 거 몰라 지금! 내가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착한데. 여기 어디? 아, 이 아래쪽에. 어? 거미줄을 써야 되는데 나 지금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바이오매스 흡수? 아, 이 물에서 나의 반쪽을 떼가지고 굳힐 수 있나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오, 오케이. 먹었어. 대박 사건. 와, 야, 이 게임 대박이다. 와, 머리 진짜 잘 썼네. 와, 얘네랑 정면으로 싸우면 불리하잖아. 아, 어떻게 싸우는 건지 알겠다. 여기서 반쪽을 떼놓고 이쪽으로. 아따고, 이씨.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근데 거미줄은 데미지가 없잖아. 일단 열고 아따고 씨. 먹어.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먹진 못하지만 열심히 털어주마. 엥. Hello. 젠틀하게 문을 연다. 안녕 얘들아.
나 여기에서 또 새로운 능력 얻을 수 있는 거야? 너무 기쁘다. 열어. 어? 미안해. 줄일 생각이 없었는데. 나 진짜 조용히 들어가려고 그랬거든? 아, 저 폭발하면서 데미지를 입었어요, 저 친구가. 반향. 먹을 수 있는 시체를 찾습니다. 내가 여기를 들어가면? 아,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였나? 부정거제 달성함 중독. 아, 저기를 들어갔었어야 됐구나. 나 바본가? 지금 보니까 이런 깨끗한 물, 약간 파란색 기운의 물은 분열할 수 없고 약간 약품 담긴 저 위쪽에 저거 저 핑크색 물 같은 곳에서는 분열이 가능해요. 이거 치니까 막 흔들리네. 나중에 더 새로운 능력을 얻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겠죠? 오끼 뭐야 이건? 어? 헐 저거 먹어 치워주지. 뭐 데모에서 봐서 난 알고 있지.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네? 다시 과거에서 침착하게 계속 가라. 알았다. 나에게 하는 말이지? 이 도대체 누구의 기억일까요? 어? 헐. 분열한 거 찾았어요. 샘플 수집. 도전과제 달성함. 완벽한 유지체. 어, 이거 나의 기억이 아닌 건가? 아, 되게 보고 지나친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 막혀있고. 어? 빛을 응시하지 마세요. 나 괴물인데. 아, 뭘 그렇게 비명을 질러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놔줄게. 아, 미안하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퍼즐 요소가 정말 강해. 어?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와, 나 네가 총 쏠 줄은 몰랐다, 진짜. 와, 어떻게 그러냐. 배신감 미쳤고요. 이제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어디가 열렸다고? 아이씨, 또 다쳤네. 저 친구는 어떻게 조지지? 아, 뜨거, 이씨! 아, 이게 촉수를 이렇게 꺼내기만 해도 얘가 알아차리는구나. 잡아띠롱. 물에 담가. 첨벙첨벙. 어때, 괴롭지? 나도 아까 화염방사기 맞을 때 괴로웠어, 이 자식아!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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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화염방사기는 물에 정말 오랫동안 지져지지 않는 이상 피가 그렇게 쉽게 까이진 않는군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동하는... 뭐야? 으아악! 헐, 동시에 세 대가 나온 거야? 미쳤다. 기다려라. 으아악! 근데 방어막을 전개해가지고 아 밑으로 내려오게끔 유인해야 될 것 같은데. 으아! 집어지란 말이야! 집을 수가 없어. 집을 수가 없으면 몸통 공격이다. 아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커미줄! 커미줄! 쪼꼬미. 아니,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 저장할 수가 있네. 예.
이리와, 잡았어. 털어, 털어. 털어! 잡았어, 잡았어. 왜 안 잡혀? 털어, 털어. 아, 아, 뭔데? 얘 왜 계속 움직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야! 어어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왜 계속 움직여요? 어,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다시, 다시. 와, 내가 짱이야. 아이, 겁나. 먹으면 안 되고, 사이보그처럼 입에다가 넣고 털면 안 되고요. 그냥 벽에다 이렇게 부딪혀야 되네요. 잡고. 원래 이 위쪽이 열려 있었나? 나 이 장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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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불불불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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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밥 먹고 살았다. 어, 아, 아, 아. 아이씨. 아, 뜨거워. 어, 나 죽어요. 와. 살았어? 와, 위험했다. 여기, 일단 여기 다 보자. 오, 흡수할 수 있잖아. 뜨다, 뜨다. 뭐야, 이거. 광활성. 빛을 구부려 투명 망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 엄청 짧게 할 수 있네요. 아, 이게 전기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였어? 그러네. 그리고 이거 움직일 때만 나네요. 내가 충전을 해야지만 쓸 수 있구나. 자, 투명? 됐어. 친구야, 안녕? 이 레버는 뭐니? 궁금하구나. 아, 드디어 꺼졌다. 개편하네. 아오, 씨. 아이스크림인 줄. 들어갑시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나무에 뭔가 있어. 뭔가 되게 히든 플레이스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게 별로 없네. 전기 흡수하고 투명화 들어가. 오, 오염되면서 저 감지기가 꺼졌어. 좋아, 도착했군. 오, 이번엔 확실히 물맵이네. 오, 호잇! 날 경계하고 있어. 오, 이거 투명 쓰면은 쉽게 잡네. 안녕, 얘들아. 아, 뜨거워! 줄어든다, 줄어들어. 아, 뜨거워! 아, 투명했는데 너무해. 넌 무하고 난 가지하고. 왜 안 집어줘? 어, 나 죽겠다. 와, 나 죽었어. 조작감이 잘못됐네. 이렇게 쉬운 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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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딜, 오딜 나와. 오딜, 오딜. 방금 내리치는 거 봤어요? 어, 저 저렇게 확실하게 벽으로 내리쳐야 되더라고. 그래야 죽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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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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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몸뚱이가 너무 커요. 얘들아, 얘들아, 좀 진정 좀 하자. 아, 투명. 일로 와. 물어. 어, 드디어 업그레이드. 뜯어. DNA 흡수. 벌레대로 변합니다.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봐, 이제 물속에서 녹아있다고, 이렇게. 오, 야, 되게 징그럽다. 벌레대로 바뀌었대, 지렁이. 물속에서 이렇게 지렁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런 틈을.
무슨 고기 다져놓은 것 같다. 그 분쇄육? 마지막 열리고 어디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물을 채워야 될... 어? 쟨 누구야? 완전 처음 보는 애네? 뭐...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 야 미친! 진짜 잡을 수도 없는데? 잡을 수 있나? 어떻게 잡아? 잡긴 잡았어. 아따거 씨. 어, 나 죽어요. 어떻게 잡는 거지? 안테나에 그물을 쳐야 되나? 홀리 마더 마더. 안에 사람이 있네. 어, 벗겨냈어. 벗겨냈어. 봤어? 뚜껑을 벗겨냈어. 이제 저 자식을 잡으면 돼. 이리 와. 어? 나 뭘 뜯어낸 거지? 기다려봐, 나 엉뚱한 걸 잡은 것 같아. 어, 잡았어, 잡았어. 죽였다. 오케이. 뜯어, 이거 뜯어. 안 뜯어져, 이거. 개딴딴해. 아, 여기가 여기구나. 오케이. 들어가 봅시다. 도전과제 달성. 더 깊이 나아가야 해. 에비아단 암초기지. 상태가 안전하다고? 아, 이제 안전하지 않을걸? 어, 미친. 포탑의 실드가 작동 중입니다. 관리자라도 부주의하게 접근하면 몇 초 만에 타버릴 수 있대요. 이렇게 슬쩍 손을 꺼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살며시 만질라 하면은 아따가! 오케이, 지금 실드가 작동 중이라고 하니까 건드리지 말고 갑시다. 데모 때도 아마 포탑을 못 건드렸었던 것 같아요. 오, 맞다. 릴리스 사이언스 본사. 아, 맵이 근데 얼마나 넓은 거야, 이거. 비명 소리 찐인데? 하나 내리고. 저기 열려버리네. 저 아래를 가려면은 쟤네들을 다 상대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 아, 여기가 열려버리네. 일단 쟤만 조지라는 거군요. 아, 쉬워요, 쉬워요, 이거. 이거 잡고, 이렇게 내리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아아아! 어우, 야, 연사속도 실화예요? 아, 무서워. 저장. 네. 나는 완전체다. 두려울 것이 없다. 얘를 조금씩 뜯어내야 되네. 지금 보니까. 어. 아야야야. 이거 봐. 계속 뜯기잖아. 그지? 잡았어. 오죠. 됐어. 네, 얘들아. 너 똥 싸? 야. 오이씨, 이 자식이. 내가 너 똥 싸는 거 배려해주니까 만만해? 야, 만만하냐고! 아. 감염, 마지막. 오에. 때리면? 어! 또 다른 업그레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화. 다른 생물을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Y키. 오, 대박.
으아! 헐. 와, 다른 사람의 기생한 다음에 걔를 속주로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네요. 잡았어. 안 걸리네? 이거 한번 쏴볼까? 안 쏴지네요. 열고. 열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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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리고 이동. 어? 이동이 안 되네? 아까는 이동이 됐는데 왜 지금은 이동이 안 돼? 이런 능력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죠. 뭐지? 아! 아, 이거 감염돼 있을 때 서로 쏴주면은 이게 감염이 풀리는구나. 지금이야.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네!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은 아마 일반 시민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이보그는 이동이 안 되고. 볼일 다 끝났네. 가자. 도전과제 달성. 주주회식. 뭔 소리야? 도전과제 이름이 이상해요, 여러분. 저 친구는 왜, 아! 오! 아, 여길 다시 온 이유가 있네! 헬로. 이동. 와, 또 DNA가 있어? 무슨 능력일까? 들어가보자. 표피, 수백 개의 강력한 케라틴 가시가 자라게 됩니다. 사용하는데 에너지가 필요. 2단계 모드에서 이제 내가 가시를 만들고 돌진을 해볼게. 와, 봤어? 가시를 만드는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니까 애들 다 죽었어!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빠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샥 만들어 놓고 다가가서, 와, 와, 가시, 와, 들어가자. 도전 과제 달성. 다리 밑에 물. 야, 도전 과제 이름 진짜 아무렇게나 지은 것 같은데 얘네 생각 없이. 어, 아, 여기구나. 와, 미친. 야, 진짜 좀 티나게 좀 만들어라. 아, 빡치네. 아, 그러네. 여기였네. 얘 왜 여기 있지? 기억도 안 나. 열기. 잠겨있다. 쉣. 이게 괴물의 과거 기억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링크가 공유돼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건지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저기에 걸리면 내가 죽는 거냐? 일단 여기 열쇠. 어? 제 방금 총 쏠라 그랬는데 고장났네. 저 고장난 거네요. 틱틱틱틱 하면서 총이 안 나갔어. 열쇠로 여길 열 수 있겠지? 열었다. 스턴건 집기. 오우, 마마메야. 이제 다시 싸우러 갑시다. 조져. 와, 원샷, 원투. 나 뒤졌어? 야, 거의 척추가 반으로 접혔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너? 어, 뭐야! 으악! 와, 나 낭 떨어진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헬기가. 와, 나 이제 탈출할 수 있어. 이곳에서 나갈 거야. 야, 맨 처음에 타고 왔던 헬기 상태 왜 이래? 어? 뭐?
방금 내가 뭘 본 거죠? 아 이거 진짜 괴물 전에 기억이 맞나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왔다가 이 유적 같은 연구소를 막 증거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찾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숙주가 된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고 쐈는데 이제 괴물이 나온 거고. 반대쪽 원자력 발전소. 어? 아 이게 뒤쪽을 밀면 밀리는 거구나. 응? 안녕? 왜? 내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감탄했니? 어! DNA다! 들어가. 와... 능력이 몇 개가 있는 거야? 헉! 3단계?! 몸에서 파괴적인 작살의 소용둥이를 내뿜게 됩니다. 촉수를 당기면 물체를 당깁니다. 뭔 소리예요? 와... 와, 작살. 아, 이건 반대로 이 밀 수가 없네? 이렇게 빼버리고. 3단계는 확실히 멋있네. 마지막. 방사능 위협? 이게 뭐지? 어? 방사능을 먹어버렸어. 코어 삽입? 아, 그 방사능 물질을 여기다가 넣어버렸구나. 그랬더니? 문이 열리네. 뭐 별거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문 여는 용도였어. 와 반전 씨. 캬, 간지. 날름. 여기네. 그지. 사입하고. 도전과제 달성. 이온화. 펑. 원자력 발전소 상태 뚫림. 무장 전투 시설. 와 이번엔 연가시가 아니라 진짜 무슨 곱창이 돼버렸네요. 내려. 어디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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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괴물이 엘리베이터를 피해서 갈 수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젠틀해? 어우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 엥? 이게 뭐지? 헐? 헐? 어때요? 이 친구를 피해서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약간 작살 폭탄 같은 거를 던지는데. 아니 뭐야! 아니 작살이 나를 잡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혀버리는데요? 찔러. 와 간지. 간지는 진짜 작살 났다. 어? 이거 부서져? 아우야! 많이 봤구나. 아야야야. 어이 쟤네 밑으로 떨어졌다. 찔러. 와. 으악으악으악으악. 아 포탑 저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2단계가 되어버렸다. 아, 이러면 밀면 되지. 게이드? 어, 의도치 않게 길을 열어버렸네요.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뭐지? 아저씨, 뭐해요? 왜 그래, 같은 겜스끼리. 안 해쳐요, 안 해쳐요. 꺼졌다! 확실히 1단계일 때가 속도가 개빨라요. 내 착각이 아니었어.
도망갈래. 잘못 온 건, 잘못 온 듯. 와, 저 드론 뭐야? 어? 지금 날 찾고 있는 거야, 저거? 오. 집어서. 핫! 하나 더. 핫! 아, 마지막 핫 어떡하지? 부셔! 됐어. 아이씨. 주변에 사물이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아! 됐어. 어, 이거 탈 수 있어, 혹시? 제 겁니다. 대박. 와, 미쳤다. 와, 내가 이겼어. 위로 못 올라가, 이거. 빠져버려가지고. 너도 감염. 감염시키면 원샷 원킬이지. 아니, 새로운 능력이 또 있... 아, 그치. 있어야지. 이제 왼쪽 아래가 열리겠네요. 이게 아마 마지막 능력이지 않을까? 각화증. 케라틴에 강력하고 두꺼운 층이 자라게 됩니다. 방어 능력을 쓸 수 있구나. 오,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 방어를 쓸 수 있어. 하지만 난 버텨냈지. 저 작살은 계속 나오나 보네. 아, 설마 작살로 나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아, 가비. 정확하게 맞아야 되네, 이게. 됐다. 어? 나 왜 죽었어? 충전하고. 오, 좋아. 그치. 이게 맞았네. 야, 나 너무 커. 너무 길어. 미친 거 아니야? 와! 아니, 너무 길고, 너무 커가지고, 컨트롤도 어려운데, 공격은 뒤따 잘하네. 이거 봐, 거의 전체 공격이라니까, 이렇게, 가시하면. 전 면적이 발사를 한다고요. 아, 이제 여기 지나갈 수 있네. 경질화된 상태에서도 6회로 변할 수 있네요. 6회. 방. 나 죽은 거 아니지? 여러분, 살려주세요! 아! 아, 몸이 너무 길어서 뒤에 꼬리가 또 많았어. 일단 전력을 충전하고. 아, 여기 태화에서 투명 모드로 가야 되네. 야, 3단계 보다가 얘 보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 조그맣네, 얘가. 넘어왔죠? 내가 봤을 때 이거 발각되면 여기 있는 로봇들이랑 전부 다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프다. 사이보그를 조종해서 타면 된다고? 와, 아, 천재세요? 어, 이거 죽겠다. 이게 감염되는 과정을 들키면 안 돼요. 아야야야야야야. 쏴줘. 여기 뚫리게. 쏴달라고. 으악! 헐! 안 바꾸고 3단계로 그냥 다 쓸어버리자고? 난 강해졌다. 돌격해. 돌격해.
와, 보안장치 그냥 뚫렸네. 대박. 돌격해. 아. 어, 2단계로 바뀌었어. 2단계로 바뀌면은 가시를 만든 다음에 돌격해. 이제 1단계로 바뀌었다. 소심해졌어. 지금이야. 어, 나 괜찮아. 나 괜찮아요. 아, 안 돼. 아, 씨. 사람인 척 하려 했는데. 한 끗 차이였는데. 아. 아, 시체도 할 수 있지, 참. 죽어라! 헤헤. 그러네. 돌파가 답이었네. 제가 3단계를 좀 얕봤나봐요, 많이. 저장해요, 우리. 3단계. 어, 마지막 문이. 들어가 봅시다. 아, 여기가 마지막 길이네. 그러면은 작사를 갖고 밑으로 쑥 내려와야 되네. 내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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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됐다. 어, 저 밑에 히든 장소가 있어요. 이 밑에가 히든 장소거든요? 제가 되게 이렇게 생긴 마름모로 네모나게 빛나는 표식을 많이 봤어요. 이 전판부터. 근데 다 그때는 못 갈 상황이었거든. 지금도 못 갈 상황인데? 저거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이거 작살폭탄. 작살폭탄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개빨리 가면 되네. 오! 뚫렸어! 대박! 어, 나 여기 히든 처음 와봐! 제가 굉장히 많은 방을 봤는... 헐... 능력을 열 수 있는 거였어? 능력이 더 있어? 뭔데? 최대 에너지 레벨이 증가했대요. 최대 체력 아니면은 왼쪽 아래 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히든은 열어보면은 최대 피통이나 뭔가 게임에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치 업그레이드. 들어가면 되나? 도전과제를 달성함. 전쟁은 변하지 않는다. 폴아웃의 유명한 대사죠. War never change. 경납고 상태가 지금 열려있는 거 보니까 그거네. 이게 히든 장소네. 호에. 오, 식물맵인가요? 어? 여기 경납고가 있네요?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사람이야. 나 진짜 사람인데. 진화했다, 3단계로. 여기 경납고 들어가보자. 오, 여기도 9번 경납고. 최대 체력 증가? 에너지 증가? 궁금하네. 물체를 잡을 수 있는 두 번째 촉수가 자랍니다. 그럼 물건을 두 개 집을 수 있어? 자. 오, 야! 두 개 집었어, 나 지금. 봐봐요. 그러네, 이게 촉수가 하나만 있으니까 내가 아까 계속 하나만 집는 거에 되게 불만을 토로했었잖아요. 어, 근데 이제 두 마리를 집을 수 있네요, 이렇게. 오, 야, 이거 너무 편한데? 뭐야. 어, 멍청이. 멍청이. 어? 아이씨. 어, 뭐야,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나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가시를 못 썼구나. 피 한 칸 까이고 그냥 애들 다 감염시켜버려. 얘들아, 나 아군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무서우니까 방패를 킬게. 야! 죽고? 됐어. 1단계로 외롭게 돌아다니는 우리들의 풀초기. 풀초, 풀초. 오, what the fuck, you motherfucker? 잣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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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진화해. 먹고 진화해. 먹어, 먹어. 어어어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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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무기로 써. 그치. 쳤다. 부셔! 부셔! 오뚜기 부셔! 부셔! 됐다. 문이 열렸네요. 저장. 진화. 어? 마지막 문이 열렸어요. 베이더. 들어가자. 도전과제 달성. 4, 8, 15, 16, 23, 42. 쟤 무슨 숫자지? 하. 에. 아, 돌고 돌아서 여기로 왔네. 처음 장소로 돌아왔네요. 저 아래로 내려가면? 또 새로운 맵이 열렸네. 나는 이제 다른 비밀 장소를 다 찾으러 갈 거예요. 맵을 다 어느 정도 외웠으니까 막 싸돌아 다녀보자고. 놀라운데? 그치, 여기 경락고가 잠겨있잖아. 어? 여기 이렇게 통해서 쭉? 여길 들어가자고. 경락고가 잠겨있으니까 거기가 히든방이에요. 거기를 찾으면 돼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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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화! 버텼다. 그렇지! 아, 좀, 좀 가봐. 아, 나 또 데미지 입었어. 어, 무서워. 들어가. 최대 에너지 레벨 증가. 이게 100%지. 이제 다른 맵도 가봅시다. 경락고가 잠겨있는 곳. 어, 여기 잠겨있다. 여기 들어가자. 뭐야, 저기 왜 아직도 사람이 살아있죠? 저기가... 어! 어! 어? 오오오! 어? 야! 아, 대! 대박 사고! 열고? 저장. 고맙다. 가자. 뚝, 딱히 뚝! 들어가. 화염 저항이 올랐습니다. 바이오메서가 타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경락고 총 9개 중에 5개 했고 이제 4개 남았네요. 자, 여기도 파괴된 상태고 들어가야 되지? 응! 여기다! 여기다! 찾았어. 충전하고 다시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서 경질하고 빠세. 흔들어주세요. 쉐키 쉐키 들어가. 화염 저항이 올랐습니다. 좋아. 오케이. 여기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 여긴 바로 나오네. 와, 너무, 너무 행복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 뜯어, 뜯어. 들어가. 이번엔 뭘까? 전기. 에너지 레벨 증가. 자, 더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이오매스 샘플 손실량이 50%래, 여기. 왜 100%가 아니지? 불쾌해. 가서 100%를 채워주겠어. 어? 여기 엄청 초반에 잠겨있던 곳, 이제 열 수 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연구원을 데리고 와야 돼.
야, 나 진짜 최대한 너네 다 안 다치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 가는 길에 있냐. 아, 진짜 미치겠네. 나 진짜 너네 해칠 생각이 없어요. 이상재료 보관소. 어, 어디야? 이 처음 장소인데? 완전 처음 장소인데요. 내가 여기에서 시작했어. 어? 이게 뭐야? 야, 네가 뭔 일 할 수 있냐? 한번 해보자. 제발, 이거 눌려라. 헉! 눌리는데? 안 되는데? 어, 물 밑에 길이 있어요? 그러네? 어, 뭐야! 엥? 들어가보자. 기생.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무슨 얘기지? 뭐야? 대박. 나 완전한 사람이야.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 과거 회상이. 여기서 괴물로 변신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사람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챕터인 것 같거든요? 이 맵이? 아, 변신하고 싶다, 변신하고 싶다. 변신 너무 하고 싶다.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싶다. 파괴본능. 애초에 변신을 못한다고? 어? 정말이네? 변신이 안 돼. 어? 설마 엔딩인가? 엔딩이면 안 되는데? 나 경납고 아직 다 안 봤는데. 어, 여기. 어, 어, 어. 열어줘. 아, 진짜 엔딩이야? 갑자기 이렇게? 야, 우리 경납고 아직 다 안 열었는데! 야, 그러,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경납고에서 모든 능력치 다 얻고 나서 그냥 엔딩, 진짜 엔딩이야? 도전과제 달성함, 새로운 현실. 이거 엔딩이 여러 개인가? 경납고 먹어서 에너, 아니,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해놓고 제대로 활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이 엔딩이 여러 개인가? 인간으로 탈출하는 엔딩을 봤네요. 너무 허무한데? 그러니까 괴물은 결국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을 뿐이고, 바깥에서 이제 사람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스트리밍을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 난 진짜 이런 엔딩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경납고 다 열고 재밌게 플레이하... 어? 또 하나 찾았다. 아니,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면 뭐하냐고. 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면 뭐하냐고. 엔딩인데.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세 번째 촉수가 자랍니다. 우와, 너무 좋다. 어, 됐다. 마지막. 들어가면? 그래, 전기가. 전기가 상승하는구나. 정말 대단한 능력 얻으셨네요. 중간중간에 플레이 과정이 좀 괴물답지가 않다라는 이유로 좀 별로...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게임 전반적인 플레이 방식보다 지금 엔딩 때문에 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할 거 다 했는데, 진짜. 히든도... 히든을 왜 만든 거야, 히든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히든은요, 뭐 능력치 업그레이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왜 완전체가 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게 해놨냐고.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퍼즐, 막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모든 능력을 다 얻고 나서야 그거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 그러면은 능력치를 해금한 다음에 엔딩 뭐라고? 활용도 못하고? 야, 나 화염 내성 얻은 다음에 화염 박사기 단 한 대도 안 맞아봤어. 그게 무슨 효과인지도 몰라. 하... 모르겠다.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딴 엔딩 보려고 사람들이 구매하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파멸 엔딩. 아니면 괴물이 완전 척살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처럼 도심지에 인간 형태로 몰래 들어가서 그 뒤에 이야기가 있어야지. 도시를 초토화시킨다거나. 아, 왜 탈출했는데? 그냥 정말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거야? 진짜 그렇게 젠틀한 괴물이었어요? 결론은 끝까지 젠틀에 빠진 괴물의 이야기였습니다야? 어쩐지 제가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손잡이를 촉 내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저 자식 젠틀하다는 것을. 쑥과 마늘이 싫으니까 이제 편법으로 좀 약간 DNA 조작해가지고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거겠지. 여러분 근데 진짜 미안한데요. 잠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제가 지금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밤이 되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방금 스타트 키를 눌러버려서 메인 화면으로 나가졌는데 끝까지 기다려볼래. 뭔가 있지 않을까? 기다려봐. 뭐 나오면 얘기 좀 해줘. 뭐 나와? 점점 밤이 돼가고는 있네요. 아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갑자기 메인 화면으로 싹 나가지면 진짜 이 엔딩 크레딧에 변화라도 주질 말든가. 아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 메인 화면 나올까봐. 여기에서 마지막에 갑자기 도시에서 막 비명소리 들리면서 막 건물 쓰러지고 불 나거나 불이 꺼지거나 그거 하나만 나와줘도 내가 그래 나쁘지 않은 엔딩이었어 이렇게 생각해줄게. 진짜로. 아니 제작진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 야 베리 스페셜 땡스까지 나왔어. 지금 엔딩 크레딧 거의 다 끝났다고. 빨리 뭔가 나와봐. 야 제작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게임 제작 과정에서 인간에게 어떠한 폭력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야 망했다. 이 멘트 나오는 거 보니까 망했어. 끝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야 별똥별 떨어졌어. 와 우리가 이 별똥별 보려고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처음부터 다 봤어? 이야 진짜 얘네 대단하다. 이래놓고 이런 메인 화면을 딱 보여준다고? 아 왜 이렇게 사람의 그 니즈를 파악을 못하지? 게임성은 정말 참신하고 다 좋았는데 퍼즐 요소가 좀 시계 있었던 것도 안타깝긴 했는데요. 그딴 거 필요 없고 차라리 그 경납고에 있던 DNA들을 능력치 상승이 아니라 차라리 스토리가 있었더라면 뭔가 글귀를 찾는 거였더라면 사진이나 그런 거였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 멀티엔딩용으로도 좋고. 아니 이걸 엔딩을 진짜 엔딩을 잘만 만들었어도 되게 만족하면서 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엔딩 중에서 하필 저딴 엔딩을? 난 모르겠다. 자 캐리온이라는 게임이었고요. 하지 마세요.